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참 이거는 놀라운,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놀라운, 이게 지진이 난 것 같아. 바닥이 그냥 완전히 뒤흘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한다. 아,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나 거기선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 후성 유전자 의학, 우리 여러 의학계의 그 최첨단 유전자 의학이 밝혀낸 그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다.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나쁜 선택만 어떻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 누가 내 욕을 했어. 그거를 내가 알게 됐어. 그러면 우리들의 반응이라고 그럴까? 선택은 즉각적으로 뭐예요? 분노와 증오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이면서 보통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예. 네. 왜? 그런 당연한 즉각적인 반사적인 선택을 하면 우리 유전자 꺼져. 뭐가 막혀? 기가 막혀? 생기가 막혀? 이거 참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긍정적인 선택은 나의 의지대로 잘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는 선택은 어떻게? 거의 즉각적이고 반사적이고 자동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들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다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여자분들은 잘 알죠. 그렇죠? 왜요? 여자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아닌데 막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런데 막 원하지 않는 생각이 막 나. 생각이 막 들어. 그때 뭐라고 말들 하십니까? 어머머, 나 좀 봐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나에게 해로운, 나에게 병을 주는 내 유전자를 기가 막혀서 꺼지게 하는 것은 그 노력 안 해도 자동적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이 자동적으로 되는 이러한 반사적인 이러한 우리들의 그 이때까지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 너무나 당연한 선택은 자동적으로 돼버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기를 막지 않기 위하여, 생기를 충분히 받기 위하여 하셔야 될 선택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현대의학은 이 부분을 싫어합니다. 왜? 누구가 책임지라는 얘기니까. 환자가. 그렇죠?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의사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 얘기를 주도권을 환자에게 넘기기 싫은 것이 의학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 치유의 주도권을 환자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의사들은 다 망해요. 그렇죠. 지금 현대의학은 전적으로 질병의 치료에 대하여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네, 의사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조차도 다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내 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돼? 의사가 책임져야 돼. 내가 가진 책임은 뭐밖에 없어요? 돈만 주면 돼. 이렇게 돼버렸어. 여러분,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병이 생겼는데 그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은, 저도 의사지만 결국은 그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줘서 고혈압 그러면 혈압 치료를 해줘야 돼. 혈압을 내려줘야 돼. 그러나 그것은 혈압을 내려주는 거는 그거는 증세 치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고혈압약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든 그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은 그 혈압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당뇨약도 그렇고, 암약도 그렇고, 모든 약은 일시적인 증세 치료의 효과를 볼 뿐입니다. 왜 그래요? 혈압을 올린 사람은 누군데? 나예요. 그런데 의사 보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근본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그거를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깨닫고 참 괴로웠어요. 그러면 내가 환자들에게 해주는 치료는 안 낫는 치료예요. 그저 일시적으로 어떻게 증세를 완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으로 아주 고생했어요. 음식을 먹으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 위산하고 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입에까지 올라와요. 그럼 위산이 입에 거자까지 올라가니까 막 쉬고 그러면 여러분 이빨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빨이 녹는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빨이 빨리빨리 상하고 잇몸에 병이 염증이 많이 생기고, 네, 여기 식도에도 염증이 생기죠. 정말 괴로워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게 뭐예요? 위산이 올라오니까 뭘 먹어야 돼? 제산제. 어떤 알칼리성 물질을 먹어가지고 위장에 그 산을 중화시키는. 그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모든 현대의학적 치료는 그런 겁니다. 왜? 문제는 무엇에 있는데?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데, 약으로는 유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유전자는 뭐 때문에 변했는데? 이제 우리 의학자들이 발견했잖아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그 환경의 뭐예요? 선택 때문에. 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현대의학은 그 결론이 나 있는 나의 선택이고 내가 선택한 내면의 환경, 내가 선택한 외부적 환경, 내가 선택한 음식, 내가 선택한 생활 습관 이런 거야 다. 그 결과로 유전자의 변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 병의 근본적 원인이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이런 뭐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암, 뭐 관절염 이런 잡다한 모든 병을 통틀어서 무슨 병이라고 부를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거의 잊어버려가는 병명입니다. 성인병. 우리가 이 고등학교 때 그거 다 성인병이, 성인병이 정식 의학적 명칭이었다고요. 이제는 성인병이라는 단어 쓰면 그 무식한 의사야. 성인병이라는 말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병의 원인이 뭐 때문이다? 나이 때문이다. 그게 나이 때문. 그래서, 나이 40대까지는 다 건강한데 50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인이기 때문에 병 생기는 거 보니까 다 성인들만 생기더라. 그래서 나이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다 생기게 되는 질병이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식한 의사야. 왜?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의사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안 됐는데도 당뇨병에 걸리네? 그렇죠? 예. 네. 50이 안 돼도, 40대도 아닌데 30대 벌써 혈압이, 고혈압이네? 이러니까 성인병이란 말이 무색해졌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야, 이게 나이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걸릴 수 있는 병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러면, 뭐 때문에 걸리는 병일까?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 저는 오히려요, 그 20대, 30대 때 병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성인을 넘어서 뭐예요? 지금은 노인이야. 예. 노인, 예. 네. 노인인데 노인 기분 하나도 안 나거든요. 자,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노인 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이는 못 속인다. 예. 네. 선택. 나는 노인이야.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그 아주 무시무시한 부정적인 선택. 저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20대보다 30대보다 지금 그때는 병이 15가지가 있었습니다. 기관지 천식도 있었죠.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죠. 위산 과다가 있었죠. 십이지장 궤양이 있었죠. 예. 네. 무릎과 이 엉덩이, 이 관절에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있었죠. 예. 네. 축농증도 있었죠. 머리가 자꾸 빠져서 머리가, 머리 숱이 다 없었죠. 탈모증도 있었죠. 그런 게 전부 다 없었죠. 그 지금 여러분 나이에 비해요 머리 숱이 많아요, 많아요. 예, 많아요. 이제는 안 빠져 땡겨도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예,
안 빠진다는 건 그 무슨 멀뜬하는 거예요. 이 머리털이 피부에 어떻게 꽉 잘 박혔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모근, 머리털의 뿌리, 모근 세포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약할 때는 뭐 이러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빨도 맨날 지주염, 잇몸병, 그게 다 없어졌어요. 아시겠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도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의사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제 병을 치료할 수 없어. 해봐야 뭐예요? 그냥 증세 치료. 이거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란 것은 우리 의사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봐야 낫는 건 아니야. 그럼 평생에 이 수많은 약들을 먹고 살아야 된다. 예. 기관지 천식약도 맨날, 먹어야 된다. 저는요, 면역력이 약해서 여드름이 잘 생겼는데, 여드름이 생기면 균이 들어가서 맨날 골마요. 예. 그래서 여드름이 가슴에도 나고요, 등에도 나가지고 밤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골마가지고 웬만하면 그 곰지 않거든요. 요새는 뭐 어디 찔렸다 뭐 그래도 그냥 놔두면 그냥 놔버려요. 이번에 이제 저는 나이 덕택에 백신 다 끝났어요. 너무 편해. 예.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부작용이 나가지고 혼 났다는 사람도 많고 한데, 저는 백신 맞고도 끝도 없어. 제가 옛날에 몸이 약할 때, 그때 이제, 폐결핵에 걸리지 말라고, 폐결핵균을 반쯤 죽여가지고, 그거를 주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은 폐결핵균을 넣어주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아, 폐결핵균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거하고, 그거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넣으라고, 그 접종을 해요. 그걸 BCG 접종이라고. BCG를 접종하고 저 여기 막 어깨가 붓고 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는 뭐 들어왔냐?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강하면 편안하게 조용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백신 부작용이 나는 사람들은 이 면역력이 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걸린 것도 면역력이 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뭐 델타가 어쩌고 뭐고 한다 그래도요. 뭐만 강하면 면역력만 강하면 델타 다음에 뭐가 와도 다 방어해. 저도 이 백신 맞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타트를 하니까 많은 분들과 어떻게 계속 접촉해야 되니까. 저는 감염될 확률이 어떻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 직원들 다 백신 빨리 맞으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계속 상대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감염돼가지고 감염을 뭐예요? 옮길 수가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백신 맞은 건지 저는 저를 위해서 맞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백신 이야기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B형 간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간염 때문에 백신을 놓는다. 감염 예방주사라고 그러죠.
그럼 그거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거의 다 죽여가지고 놔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들이, 아하,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T세포는 죽은 거든, 살아있는 바이러스든 다 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죽은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항체가 생기는 사람은 사실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어. 왜? 나중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면역력이 강하면 항체 생기게 돼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간염 예방 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생겨서 예방이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면역력만 강하면 예방 주사 안 맞아도 실제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항체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도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는 확진자 몇 명만 나와도 100명만 돼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몇 명이에요? 740명. 그래도 우리 이제 꿈쩍도 안 해. 700명이래?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어떻게 돼? 이거를 일상화라고 그럽니다. 점점 오래되면 점점 일상이 돼버려요. 이제 나중에 1000명 돼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누구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백신을 맞아도 항체 생기게 안 생기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체 생길 사람만 백신 맞으면 생긴다니까요. 항체 안 생길 사람을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게 되면 그건 진짜 백신이지. 그런 건 없어요. 항체가 생길 수 없이 유전자가 꺼져 있고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은 백신 맞아도 항체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일 우수한 화이자 맞아도 85%만 항체 생기는 거예요. 15% 안 생겨. 왜? 면역 세포들 유전자 반응을 안 해.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고 뭐고 간에 암이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뉴스타트야. 그래서 그래서 면역력만 강화시켜 놓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박수. 네,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이제 델타하고 아무리 새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 몸 속에 있는 T세포는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고 해도 곧장 거기에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겨내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진짜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어떻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지금부터 잘 하시면 여러분 암은 물론이려니와 코로나니 무슨 뭐 델타 변이라도 앞으로도 아무 걱정이 없도록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너무나 근본적으로, 예, 근본적인 얘기야.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왜 나에게 좋은 내 유전자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생기를 받는 선택은 잘 안 되고, 오히려 켜져서 잘 돌아가는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리는, 내 길을 막히게 하는 선택은 왜 그렇게 쉬울까?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으시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제 앞으로 싸울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유전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받아야 될 것이 힘입니다. 힘. 힘. 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생기. 이 생기야. 이 힘은 어디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알아야 돼. 그렇구나. 알았다. 함과 동시에 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 선, 미 속에 힘이 있어. 그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을 받으려면, 야, 내가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구나 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 때,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 여러분 유전자에게 필요한 그 힘, 그 생기라는 특별한 생명 에너지는 뭐 속에 있어? 진, 선, 미 속에. 야, 이렇게 아름답구나. 근데 그 생기를 받지 못하게 생기를 막는 거는 뭐예요? 그 반대, 진.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악이야.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럽고 아니고. 근데 우리들의 삶은 뭐가 너무 많아요. 맨날 사람들이 나를 속일라 그러지. 악하고 참 억울하고 더럽고 뭐예요. 더러운 꼴을 너무 많이 보죠. 그러니까 유전자 맨날 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러운 꼴을 당하면 내가 그냥 또 화를 내고 네. 미워하고 자 미워한다는 것은 유전자를 철저히 끕니다. 왜 그러냐? 자 힘의 원천은 알고 보니까 뭐라? 진, 예, 선, 미. 미인데, 여러분. 이 진, 선, 미가 따로따로 있어도 힘을 받는데, 따로따로 알아도 힘을 받는데,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 진, 선, 미가 그 무엇 속에 같이 있는 거라면 진짜 힘을 주겠죠. 그렇죠. 강력한 힘을 주겠죠. 이것은 그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진실하고 이만 이것만큼 진실한 것이 없고 또 이것만큼 선한 것이 없고 또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 혹시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힘 덩어리야. 그게 뭘까요? 이거야말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워. 예, 네,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너무나 진실되기도 해. 그게 뭘까요? 예, 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실성이 있어야 돼. 진실성이 없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선해야 돼. 사랑은 더럽고 안 입고만 돼. 네.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진선미가 함께 뭉쳐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우리들에게 생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올바로 안다는 것, 진실을 올바로 알고, 선을 올바로 알고, 아름다움을 올바로 안다는 것이 생기를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강한 생기를 받는 길은 사랑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유전자를 많이 꺼요. 진짜로 진실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선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름답지도 별로 않고. 그래서 결국 무슨 노래도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며 유전자 끄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네. 눈물 나게. 네. 눈물 나게 상처받고 눈물 나게 고통스럽고. 네. 그거는 사랑이,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있지만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이야, 그렇구나.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깨달아갈수록 여러분은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되고 더 깊은 선을 알게 되고, 더 깊은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점점 팍 켜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서만 맨날 들락거리는 사랑은 참 힘든 거예요. 괴롭고.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랑을. 또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80대에서만 기억하는 노래일지 유행가일지도 몰라요. 사랑 이라면 뭐라고? 어찌 멀 것을. 그 사랑 이게 이거 유전자 다 끄고 억장이 무너지게 하고 예예 예. 우리를 병 나고 우리를 늙어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 가사를 들어도 우리가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되고 다 동감을, 공감을 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사랑과,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가, 잘못 알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은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 와, 놀랍도록, 야, 사랑이란 게 그런 거구나. 그런 사랑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정말 선한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 정말 진실한 거지.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사랑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유전자는 드디어 강력한 생기를 받아서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사랑을, 사랑의 뭐예요? 반대쪽으로 자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안 해야 될 사랑을 하고,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만 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예, 나중에 할마 씨가 영감 보고 뭐라 그래요? 원수야, 그래. 사랑이라는 게 원수 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감이 힘이 있어서, 원수야 그랬다가는 얻어 터지지만은, 이제 영감이 어떻게 돼버리면, 늙어서 갤갤하면, 예, 여자는 보통 오래 살잖아요. 이 원수야, 그래도 공장 못해. 여자가 왜 오래 살죠? 여러분? 남자가 체격도 크고, 예, 더 강해요. 그렇죠? 여자는 맨날 갤갤해. 그래도 오래 살아요. 평균 수명이 8년이 더 길다니까요. 왜 그렇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남자들은 뭐요?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자들은 자식 사랑 주고, 그 다음에 뭐요? 또 아들, 딸, 장가, 시집 가면 뭐요? 손자, 손녀들 이뻐 죽겠고, 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보다 훨씬 더 뭐를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생기를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생기를 얼마나 받느냐? 즉, 얼마나 이 사랑의 맛을 체험하고 있는 그리고 여자들, 남자들은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돼. 그러나 여자들은 뭐요? 예, 이것도 더 이쁘게, 예, 옷도, 예, 이쁘게, 머리도. 그러니까 진선미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뉴 스타트의 삶은 이제 이 진선미,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어떻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가 생기를 왕창왕창 받아가지고, 예, 잘 켜지고 회복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아름다운 외부적 환경에다가,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음식도 이제 건강식만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 이렇게 뉴 스타트 생활, 이렇게 하면, 와, 여러분의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너무너무 놀래. 야, 이거. 그래서, 아마 오늘이 이제 이틀째인데, 예, 네, 지금쯤 암세포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병원서 암 진단 받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신나게 면역력이 어떻게 약해져 버려요. 병원 진단 받고 이 면역력은 유전자 더 꺼져 버려. 여러분, 그러나 딱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게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새로운 선택을 하고 한번 싸워 뭐요 보자 이렇게 딱 도전을 할 때 도전을 할 때 암 진단을 받고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쫙 올라가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저는 제가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러한 생기, 즉 이러한 생기가 되는 그 올바른 사랑 이런 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생기가 되면 유전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이 있다. 함께 기뻐하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핵심을 건강의 진짜 핵심을 탁탁 알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의 불안감이 줄어지고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알았어. 앞으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매 순간 순간마다 잘 하면서 살 거야. 탁 이렇게 결심하시고 나가면. 여러분, 내면의 환경이 바뀌었다. 외부적 환경도 바뀌었다.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가게 돼 있다고? 환경에. 내가 선택만 확고하게 해주면 변화된 환경에 유전자는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걱정할 부분이 뭐예요?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확실한 새로운 환경만 어떻게 선택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하, 이 질병이 나이 때문은 아니구나. 나이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 나이가 먹어가면 자꾸 희망보다는 무엇을 받아들이게 돼요?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네. 이런 생각,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다 일반화되어 있다.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100살 이상 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하. 이게 성인병, 나이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아, 보니까 생활 습관 같아.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 정식으로,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정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인병이라는 말은 다 지워버렸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성인이 될수록 더 건강한데. 이게 무엇이에요? 생활 습관이야, 알고 보니까. 환경의 선택이야. 네. 그래서, 이게 생활 습관이 병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성인병이라는 구식 명칭을 포기하고 폐지하고 성인병 어디로 갔다고? 생활 습관 생활 습관병이구나. 근데 이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병이 다 무엇의 변질이야?
유전자 변질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나온 거예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 나쁜 내면적 환경으로 살아가면 유전자는 자꾸 꺼지면서 나쁜 방향으로 변질돼 갔다가, 자, 뉴 스타트로 왔다. 뉴 스타트. 뉴 스타트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뉴 스타트. 그렇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긍정적으로 가자. 그리고 건강식으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뭐예요? 어떻게?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 회복이다. 박수 한번 쳐줘, 이제.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뉴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은 어제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예. 여러분 뭐 그동안 노래 불러본 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차 선생님 이제 지도하는 이 노래 열심히 하세요. 아예 작정하고, 그래,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선택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래를 긍정적으로 선택하고 부르세요.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강의나 빨리 시작하지, 뭐 쓸데없는 노래자.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산책을 할 때도, 야, 하늘도 너무 파랗구나. 서울에서 이런 맑은 하늘, 파란 하늘, 정말 보기 힘들다. 야, 공기도 이렇게 맑을 수가 없고.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하라고? 옆 사람이 주책 없다는 말을 할 만큼, 예, 수다를 떨어가면서, 와, 좋구나, 좋다, 정말 잘 왔다,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말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그 힘을 받아가지고 자꾸 켜지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가 켜지면서 T세포가, 그동안 빌빌하던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댕기면서 어떻게 열심히 죽이고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거든. 눈 딱 감고. 세포가 달려가서, 예,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인다. 예. 그러한 상상도 그 긍정적 상상. 사람들은 부정적 상상을 많이 해요. 뭐 조금 뭐 점심 먹은 게 이상해가지고 조금 뭐 배가 아프고 뭐 그러면 뭐 즉각적으로 뭘 상상해? 아, 암이 퍼지는 것 같아.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진실로, 뉴 스타트에 온 마음으로 참여하신다면, 지금 생기를 정말로 받으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면역력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전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약화되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전이가, 암이 활동하면서 한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전이 되는 것은, 그건 어느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게? 면역력이 약할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런데 어쩌뇨부터 시작해서 면역력이 지금
나는 정말 강의 들어보니까 정말 기쁘고 희망이 생기고 박수가 막 저절로 나오고 예 함성을 질러 보니까 더 기분이 좋구나. 나도 앞으로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확고한 선택을 하면서 지금 생활 습관을 완전히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만으로도 여러분 몸 안에 생기가 확 들어가. 왜? 내가 긍정적이 되려면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해? 생기가 더 필요하잖아. 그렇게 되면, T세포에 꺼져 있던 유전자를 점점 켜지면서 유전자들이, 면역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면역력이 조금만 강화되기 시작하면, 암세포들은요, 놀라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지? 이때까지 면역력이 뭐 계속 내리막으로 떨어져서 암세포들은 안심하고 돌아댕기고 안심하고 활동하면서 전이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부터 면역력이 강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암세포들은요. 이 면역세포, 여러분의 T세포의 상태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점점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서 강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탁, 감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암세포들은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 야, 저 T세포들 좀 다르잖아? 어쩌냐고부터 갑자기 달라졌어. 그래서 아마 근데 제 T세포 쟤네들 일시적일 거야.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빌빌할 거야. 근데 하룻밤 자고 나도 어떻게? 더 또렷또렷해졌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T세포도 맞아. 우리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암세포들은요, 여러분의 T세포가 조금이라도 또렷또렷해지면 암세포들은 팍! 몸 조심하자. 이렇게 돼서 활동을 중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마음속에서 즐겁게 이제 이 길을 내가 발견했으니 나는 희망이 있어. 이제 걱정하지 말자. 이제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이 올 때마다 뭐를 하자? 자, 두려움을 거부하는 선택. 그게 뭐예요? 걱정을 못 벗어버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러면 이 암세포들이 야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 몸 안에서 살아나간다는 게 이게 힘들어지겠네? 그래서 이제 암세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지 아십니까? 야 우리 몸 조심하자. 앞으로 우리 활동을 전적으로 중단하자. 그래서 내 암이 지금 다 퍼진 상태, 말기 상태일지라도 여러분 몸은 여러분 지금 암 4기로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러나 암이 4기라고 해서 4기이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아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온몸에 퍼져 있는 4기가 더 퍼졌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겨.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암세포들이 더 이상 전이되지 말자라는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말자.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들이 여러분의 T세포의 활동을 착 봐가면서 야, 이 수상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보니까 점점 재미있어해. 여러분 엔돌핀도 막 나고 난리가 났어.
우리는 앞으로 활동을 일단 정지하고, 앞으로 다시 면역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암세포들이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 이게 아니면 내일 아침쯤 동면 상태에 들어가기로 암세포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와! 해야죠. 네. 와! 네. 네.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모르면, 맨날 뭐 강의 들으면서, 암세포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럼 정신이 다 팔리잖아. 그 부정적인, 그 나쁜 생기를 막는 생각에 내가 지배를 당해버리지 말라. 지배, 비지배, 지배를 받지 말고, 누가 주도권을 잡아라?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암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T세포가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동면 상태만 유지된다면, 병원에서 뭘 찍어보면 그대로, 2년 전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또 이제 1년 후에 지금 3년 후하고 똑같습니다. 그게요, 그런 상태가 10년, 15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이 시작만 확실하게 해서 들어가면 금방 동면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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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 스타트는 강의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제가 하는 걸 보니까 뭐 같아요? 응원단장. 여러분들은, 전 옛날에 응원단장 했어요. 네. 해군 군의관으로 갔을 때, 예, 군의관 팀하고 법무관 팀, 하고 이제 시합하면 제가 이제 군의관 팀. 그래가지고 사관학교 팀도 이겼다고. 군의관 팀이.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응원해야 돼.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부정적인 함정에 팍 빠져버려요, 어떤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거부해야 돼. 근데 거부를 하려면 뭔가 해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또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돼? 네, 웃기지 마. 부정적인 거 물러가라. 나는 긍정적일 때 우리 웃잖아. 나는 걱정하니까 나는 웃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면 여러분의 그 내면의 환경이 확 달라집니다. 응?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공주 셋이서, 여러분, 뭐 했어요? 나타샤 왈츠. 여러분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 마치, 응? 궁정에서, 여러분, 왕자가, 백작, 공작, 귀족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파티를 할 때, 예. 그때 여러분 보니까 다 귀족된 표정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음악, 이런 것들, 그래서 노래, 모든 것에
시원찮아 보이는 별거 아닌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선택해야 돼. 노래도 나는 신나게 부를 거야. 아침에 여러분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아 알고 보니까 뭐가 중요해? 호흡이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호흡을 잘 안 하고 살아요. 왜? 긴장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두렵고 그러면 호흡이 안 돼. 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뭐를 죽이면서 살아요? 숨죠, 숨. 가만히 있어. 숨을 안 쉬어. 이 산소 부족이 우리에게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는 거는 아주 뭐 삼겹살, 뭐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 먹고 나면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에다가 운반해주는 이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 붙어버려. 자, 근데 이제는 우리 음식 속에 그런 끈적끈적거리는 기름 없어. 그렇죠? 아주 건강식 영양소도 고루고루. 근데 산소가 필요해. 여러분이 내 병 걱정, 암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숨을 심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산을 가서 이야 경치가 끝내주네 그러면 저절로 심호흡하지 말라 그래도 뭐요? 공기를 막 들이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를 많이 접할수록 여러분은 호흡을 더 깊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도 충분히 안 마시죠. 우리 세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지만은 그 생기로 하여금 생기가 유전자를 가장 잘 조절하고 세포를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산소, 공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에요.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500cc짜리, 그거 한 병 정도밖에 안 마셔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물이 25%. 예, 네, 그렇죠? 지금, 저건 네 병이 필요한데, 한 병밖에 안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항상 어떻게 된 상태에 있게, 시들어 있어요. 시들어. 거기다 짜고 매운 것도 먹죠. 그러면 세포가 더 시들어져. 짠 게 들어가면 세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물을 또 뺏어가요. 그래서 물을 여러분 착실하게 마시세요. 하루에 적어도 4병 마시겠죠. 그렇게 되면 물이 풍부해지고 이제 심호흡. 그래서 스트레칭을 아침 일찍 이제 시작하면서 스트레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호흡이다. 네, 호흡. 그래서 호흡을 하면 심호흡을 하면 그래서 우리 세포가 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산소야. 산소는 심호흡으로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호흡이 안 돼.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이야 심호흡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산소를 많이 받으면 세포들이 살맛이 난다니까요. 그러면서 피 속에 있는 산소를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마다에 배달해 주는 것이 바로 적혈구예요. 그렇죠? 이 적혈구들이 세포에 산소를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통로가 있어야 돼.
그 통로가 뭐예요? 그게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 우리가 옛날부터 실핏줄이라고 부르는 모세혈관이에요. 그 모세혈관, 여러분이 호흡을 안 하면, 심호흡을 안 하면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져요. 그래서 내가 심호흡을 해도 산소를 구석구석까지 온 세포에게 일일이 배달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해서 심호흡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 그 줄어져서 소멸되었던 모세혈관들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해. 아, 이 사람이 심호흡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통로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적혈구들 하여금 곳곳에 있는 세포에게 어떻게 배달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포가 산소 공급을 풍부히 받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모세혈관이 이제 확충이 되기 시작하지.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악영향을 미치지만은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는 뭐게? 산소 부족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옛날에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천식이 한번 오면 막 숨이 막힐 때, 지금 했었는데 미스 코리아가 옆에서 상구 씨 사랑해요. 모든 것이 귀찮아. 산소. 그래서 이 산소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 있어. 수분 섭취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심호흡과 이 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만성적으로 부족, 특히 산소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세포들은 외부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야,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 그냥 암세포로 변해버리죠. 암세포들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스트레칭을 시작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심호흡을 기분 좋게 하면서 모세혈관이 점점 더 가지를 많이 치고 뻗어나가면, 암세포들이 어떤 기분이겠어? 야, 이제 산소가 막 들어오네? 그러면 우리 정상세포로 어떻게? 계속 암세포 상태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잖아. 정상세포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를 열심히 잘 하면 노래도 따라서 잘 부르고 스트레칭도 하고 건강식에다가, 근데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맞대가리가 없어? 이렇게 되면요, 내면의 환경이 나빠져. 그런 암세포들이 야, 아직도 개선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좀 참고 있자. 근데 건강식은 지겨울 줄 알았더니 맛이 괜찮죠, 여러분? 네. 예. 맛이 괜찮죠? 예. 예. 예, 소리가 별로 안 크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별로 맛이 없더라도 일부러라도 어떻게 네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맛있어 질 거고 나는 앞으로 맛있어 지기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맛있게 먹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건강식 맛이 괜찮죠? 예, 네. 탁 네. 이렇게 하네. 박수. 예, 네, 이렇게. 네. 그렇게 긍정적일수록 내가 빨리 변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밤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야 우리 짐 싸자. 어디로 가려고? 정상세포로 가자. 그래서 암세포들은 사실 자기네들도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 왜 행복하지 않아? 자기들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어떻게 돼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거든. 그럼 이 사람이 죽어가면 결국 몸속에 있는 암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들도 여러분의 그 몸이 뭐예요?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서 암세포들은 항상 정상적인, 옛날 정상적인 때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가장 모이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무슨 노래게? 가고파. 어디로? 그 옛날 좋았던 때. 그 아름다웠던 때.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로 돌아가자. 그 우리 학생 때들은 그 참 잘 부른데 요즘은 그런 노래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그 아름다웠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나게 야 와서 먹어보니까 뭐 그렇게 뭐 지겨운 건 아니네. 맞겠잖아. 그래서 너무 짜게 잡으시던 분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조금 싱거워서. 그런데 이제 곧 여러분 이게 입에 탁 바짝 맞고 아 여기 음식 맛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아 여러분의 몸속에는 암세포들이 어떻게 자고요? 야 돌아갈 준비하자. 돌아갈 준비하자. 그래서 다른 데 퍼지고 뭐 이렇게 왜 다른 데 자꾸 퍼지면 내가 빨리 심각해지니까. 심각해지면 누구도 손해예요. 암세포 자기들도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들도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해서 자기들도 여러분과 함께 정상세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뉴스타트 잘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야 그렇구나. 정말 내가 잘 선택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힘, 힘 이렇게 생기.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힘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말은 이 지구가 굉장한 뭐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구가 또 자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팽이도 돌리려면 자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쳐서 에너지를 자꾸 해야 돼. 에너지 계속 공급 안 하면 팽이 돌다가 어떻게 돼? 피지가 없어져 버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자기 자신도 돌고 있고 우리는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 망해요. 지구가 자전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밤낮도 없어지고 돌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 그건 다 죽어요.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힘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렇죠? 중력. 중력 없어봐요. 이게 난장판이요. 그렇죠? 왜? 중력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온 사람들 다 공중에 붕 떠가지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중력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중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중력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세상에. 그래서 엄연히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힘의 존재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 힘 중에 제일 중요한 힘이 뭐예요? 생기라는 힘입니다. 그 생기라는 힘은 우리가 진선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있다.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몸에 암이 생겼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자, 이렇게 암세포 생겼어. 여러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하고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는 의사예요.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내 몸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쫙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힘이 작용해야 돼. 이 T세포라는 것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지구에 힘이 작용 안 하면 공전을 못 해요. 힘이, 그런데 이거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디에 어떤 암세포가 생겨났다는 것을 뭐예요? 알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암세포 있는 쪽으로만 힘이 작용해서 T세포들이 쫙 집결을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힘 아닙니까?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암 환자가 돼서 다 죽어요. 그 힘 때문에 살아요. 와,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힘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나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쿨 자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내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몰라. 그리고 밤새 내 몸 안에 생겼던 모든 낮에 생겼던 암세포까지 포함해서 수백 개의 암세포를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나는 암 환자가 안 됐다. 그런 힘이 있다. 그런 힘을 뭐라고 부르면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뭐 하고 있어? 돌보고 있잖아.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주시하고 있다가 생기면 힘을 보낸다. 그 힘은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힘이야.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힘이야.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힘. 나를 건강하도록 유지하고 싶은 힘. 그 힘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건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이지. 네. 사랑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암세포가 생기니까 T세포가 글로 가서 죽이네? 사랑이라는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T세포가 가서 죽이버리네? 그건 뭐냐? 중력을 몰랐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과가 익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생각을 안 해. 뭐라 그래요? 사과가 이건 뭐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중력을 만유인력, 중력이라는 걸 발견했죠. 어떻게 발견했어요? 뉴턴이 가르치던 게 이겁니다. 모든, 이거는 뭐, 초등학교 학생도 알죠. 모든 물체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작용한다.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는데 이 물체가 여기 있던 것이 일로 이동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거를 가르치면서도 뉴턴이 중력을 몰라서요. 그 뉴턴은 그래서 에너지 법칙, 자, 그걸 가르치다가 하루는 뉴턴이 과수원에서 책을 보다가 사과 툭 떨어졌어. 그 뉴턴도 뭐라고 생각했게? 잘 이건 모양이구나. 힘을 생각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책 보고 있는데 또 한 개 저쪽에서 툭 떨어졌어. 뉴턴, 가만히 있어봐. 사과가 어떻게 한 거요? 사과나무 가지에 붙었던 사과가 땅으로 이동했잖아요. 이동하려면은 뭐가 작용해야 돼? 에너지 작용해야 돼. 그러면 사과에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땅으로 어떻게 이동한 거야. 우와! 그러면 지구가 사과를 땡기는 뭐예요? 힘. 인력 땡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네. 그래 가지고 만유 인력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라 그래요? 잘 익었네. 그 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걸 보면 어떤 에너지가 저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어떻게 이동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속에 입력되어 있던 유전자를 어떻게 에너지를 줘가지고 키우는구나. 그래서 사과를 떨어지게 하는 힘을 중력, 인력이라고 부른다면, 이거 해주는 힘을 뭐라고 불러야 돼?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이라고. 이거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 사랑이 보여야 돼. 그것이 진실이야. 아하.
이 세상, 내 몸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거예요. 유전자 켜져가지고.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배운 거? 사실. 진실은 뭐예요? 누군가가 우리 모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지? 박수. 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하여 보세요. 여러분 몰랐을 때는 모르면 뭐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이야. 과학적 사실이지.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 친구가 담배를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고 얘기했겠어요? 누군가가 그 담배 끊지 않겠다는 우리 친구를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그 사랑의 음성이 이 친구의 마음 속에 들려가지고, 야, 그래도 끊기는 끊어야지. 그 선택을 잠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야. 그 친구가 폐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사랑으로 담배를 끊고 싶다는 마음을 넣어준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어머머, 내가 왜 이딴 생각을 자꾸 하고 있지?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유전자를 꺼서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자 하는 짓.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생기냐? 생기는 우리를 살리려는 우리를 사랑하는 힘이고, 생기의 반대는 뭐예요? 이 생기의 반대는, 생자의 반대는 뭐예요? 사야. 자꾸 사기가 들어왔어. 우리를 죽이려는 그러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생기를 막고, 그 기가 막히게 해서 유전자를 꺼가지고, 우리의 면역력을 자꾸 약화시켜서 결국은 낫지 않게 하고, 그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싸움은 무엇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제 정리가 됐죠? 예? 네, 이 기 싸움입니다. 작정하고 선택하셔서 정말 꼭 현대의학으로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이 사랑으로,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생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